한국의 미술 시장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 화랑협회가 세계 3대 아트페어의 하나인 영국의 프리즈가 아시아권에선 처음으로 한국의 서울을 찾아온 것이다. 바로 눈앞에서 파블로 피카소, 앤디 워홀, 프랜시스 베이컨, 알베르토 자쿠메티, 앙리 마티스, 피에트 몬드리안, 데미안 허스트, 에곤 실레, 조지 콘도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유명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국내 신문 방송사들은 앞다투어 뉴욕의 모마 미술관을 옮겨다 놓은 듯 볼거리가 많다고 극찬을 했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도 많았다고 대서특필하였다. 프리지에는 세계 정상으로 꼽히는 미국의 갤러리 가고지연과 스위스의 하우스 앤워스, 영국의 리슨 갤러리가 참여했다. 한국의 코렉터들은 그야피 첫날 쓰나미처럼 물밀듯이 프리지가 개막하는 코엑스 3층 CD홀로 달려갔다. 세계 21개국 110개의 갤러리가 참여한 프리즈는 근대 현대미술 거장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프리즈 마스터스 섹션과 에곤 실레 드로잉전, 이집트 유물과 점자를 전시하는 미라관, 메이저 갤러리의 세계적인 명화 등으로 섹션이 나누어져 있었다. 프리즈 마스터에는 작은 미술관을 관람하는 느낌으로 피카소, 앤디 워홀, 베이컨, 몬드리안 등 작품과 국내 작가로는 이봉상, 유경채, 이상옥, 하인두, 이남규, 황인식, 이승택, 박형리 등의 작품이 선보였다. 프리즈와 동시 개최하는 키아프 서울은 코엑스 1층 AB홀에서 진행되었는데 160개 화랑이 참가했다. 상대적 빈곤이긴 하겠지만 갑자기 유럽 프로축구 선수 손흥민과 국내 프로축구 선수가 함께 경기를 하는 꼴이라고 수준 차를 쉽게 설명하는 유튜버들도 있었다. 국내 화랑들은 울상이다 못해 어느 원로 갤러리 대표는 키아프는 한마디로 망했다 직설적으로 말하며 깜짝 놀랐다. 좀 더 심도 있게 프리즈를 검색해보고자 9월 5일자 중앙경제를 보니 소문난 잔치 먹을 것도 많았다는 이은주 기자의 글을 잠깐 소개한다. 세계적인 갤러리 중 하나인 갤러 하우스 앤워스는 조지 콘도의 붉은 초상화 작품을 38억 원, 280만 달러에 판매했는데 구매자는 국내 살인미술관이라고 한다. 미국 작가 마크 브레이드 퍼드의 그림은 개인 코렉터에게 24억 5천만 원, 약 180만 달러에 팔렸다. 수억, 수십억 원대의 작품이 줄줄이 판매되었다는 얘기다. 리슨 갤러리에선 거장 아니시 카푸어 작품이 10억 원, 카테우스 로탁 갤러리에선 안토니 곰니의 작품이 8억 원, 게오르그 바셀리츠 회화가 16억 3천만 원, 120만 유로에 판매되었다. 국내에는 12개 화랑이 참가했는데 국제 갤러리가 박서보 회화 7억 원, 하종현 오 작품 5억 원, 알렉산더 칼드 작품을 5억 원에 판매했다고 한다. 프리즈의 사이먼 폭스 대표는 4일 프리즈 서울은 우리의 기대를 훨씬 넘었다며 서울의 에너지는 대단했고 참여 갤러리와 세계 방문객으로부터 찬사를 받았다고 우리는 벌써 내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리즈에서 남춘모, 김택상, 김근태, 이진우 작가를 집중 소개한 리안 갤러리 안혜령 대표는 프리즈에서 완판될 정도로 실적이 좋았다고 말했다. 박서보와 이베의 작가를 전면에 내세워 주목을 받은 조현 갤러리의 최재우 대표도 프리즈는 우리에게 힘을 실어준 큰 기회였다고 했다. 프리즈에 맞춰 구겐하임, LA 카운티, 뉴욕 현대, 영국의 데이트 미술관장이 방한했다. 이들은 일정을 쪼개어 이건영, 김고린 등 중견 작가를 직접 만났고 리움 미술관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일대 미술관과 갤러리를 찾아 전시를 관람했다고 한다. 주변의 여론은 3층 프리즈 옆에 키아프도 같이 전시했어야 했는데 키아프는 마치 프리즈 부대 행사로 전락했다고 씁쓸했다. 이성 페어의 성격,
키아프 플러스는 말할 나위가 없는 소외감에 팽배해 있다. 우리가 하게 되면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뭔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